안녕하세요. 고랑몰라 서버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자, 오늘도요 제주어를 배워보고 우리 제주어의 매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사이좋은 부부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우리가 오늘은 저 느낌, 이 우리 사람은 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느낌을 타고 왔을 때 그걸 어떤 표현하냐 이런 것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느낌. 예, 느낌은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뭐 하루에도 뭐 수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좀 가까운 데서 좀 찾아봅시다. 이? 자, 이렇게. 아유, 깜짝이야. 아유, 금치락해, 내게. 얘 놀랄 때 금치락하다. 이리. 아이고, 금치락하다. 금치락. 놀랄다. 내 별딱 봤는데 아이고, 이거 곱다. 이럴 땐 곱딱하다. 이렇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또. 흉악하다. 이 팽생을. 곱딱하다. 팽생을 정해 논한. 어, 모지지커지 못한 일성이 해심상설 행이네. 아이고, 이거 참. 참나. 여기서 이걸 또 번역을 해줘야 될 거라. 예, 해심상하다. 이건 이제 태연하다. 야,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그냥 한글하다 뭐 이런 뜻이고. 모지지커다. 이런 건 이제 모지지커는 결단성 있고 냉정하고 뭐 이런 걸 뜻합니다. 해심상하다는 태연하다. 모지지커다는 결단성이 있다. 그렇지. 어, 그리고 요즘에 날씨 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춥다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아이고 춥다 이건. 아이고 얼다. 어떤 한 부일라 틀으신 맨도롱가 냄신고. 영감 주었어. 맨도롱은 우리가 그 탄순 말입니다요. 이거 뭐냐면 이제 떳떳한 거, 그냥 미지근한 거, 막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그게 맨도롱 아니야, 맨도롱. 저 거철만 대민 산도록 행조한 게 많은 저슬대가난 이제 얼음 무사시여. 이런 추측도 표현을 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산도록 하다는 아, 산산하고 아주 기분 좋게 시원한 거. 예, 그건 산도록 하다. 야, 되게 예쁘네요. 예. 맨도롱 하다는 좀 따뜻한 거. 그렇지. 우리 이제 가을에 이렇게 좀 선선하고 서늘한 거는 네, 어, 산으로 산도록하다. 맨도롱하다는 따뜻한 건 아니고 미지근하다는 바다도 주게. 어, 미지근하다. 우리 할망하고 나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미지근하다. 그냥 우리 관계가 맨도롱이다. 산도록한 적이어서 우리 관계는 석석해요, 석석해요. 얼어. 아이고 얼다. 아싸 얼어. 아이고 얼어. 자, 그나저나 이제 추울 때냥. 아이고 할망 이게 잘 나 이거 이 뭔지 알아 이거. 자, 손난로라 이거 손난로. 봐봐, 이거. 이거 손난로. 이거 경 좋은 것과. 아, 좋아 그. 이 뭐라. 또또또. 아, 뜨불라. 설치만 그저. 아, 걸 고만이 저 개화의 영 다망이 세야지 걸 뱃속에 다망하면 안 돼. 아, 또또 틀리는 다만 주게. 에 참. 자주 다투셔서 그런지요.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생각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참 떳떳해지네요. 아, 아이고야. 벌써 해왔어 이거 편하게. 호날고라 좀 열 개 나눠보라. 또또터다 이게 바로 따뜻하다. 이런 뜻이. 걔네는 이 팽생의 삶은 하루방신데 한번 이치록 또또한 말 들어본 적사도 없고 그냥 놈이 어디 저 아가씨들 봐가 그냥 뒤로 이기네 그냥 졸졸졸졸졸졸 쫓아가. 왕신 좋대는 말은 다 없고 무사기 나신데도 무관고라 좀 없어 그냥. 참 우리가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면서 말 돌리는 거 보라. 다 같이 또또한 겨울을 보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수다마는 저 먹을 거 이시민 호꼼석이라도 갈랑 먹고 그렇죠. 이웃 사람밀도 호꼼 좀 도와줘가멍. 예, 서로 돕고. 네. 이게 우리 제주의 순우름. 순우름 정신이라고. 순우름 정신. 맞아 맞아. 이럴 때일수록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이 겨울에 경해야 됩니다. 캔디보다 하루방에 저 나신디 그거 나눠주는 거 안 나눠줘. 혼자 다 틀려먹어. 끈인 사람 세계 속고 소용이. 끈인 사람 만나기 이게 느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 이 겨울이 정말 또또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주변을 많이 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말라놓는 거 보라 이제. 두 분도 올 겨울에는 서로가 따뜻한 또또한 네. 네, 사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랑몰라 서바사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랑 감사합니다. 사탕 같은 게 입을 때가 양. 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아유 나 진짜 무서워. 말로 고장 나네 진짜. 나 진짜 이혼했으면 좋겠어.